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책을 여태까지 많이 읽으려고 노력은 해왔어요. 근데 주된 내용들이 주로 뭐 인문학, 뭐 경제학, 역사, 뭐 그런 류의 서적을 처음에는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읽었는데 처음엔 너무 좋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어느 순간 저한테 의무감으로 좀 다가오고 어느 순간 또 이렇게 거리가 벌어지면은 그 거리를 다시 좁히는 게 너무 어렵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유, 그건 당연한 거죠. 뭐 독서를 너무 의무라고 말하는 순간 독서에 대한 마음이 오히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땐 읽어야 될 리스트. 그래서 또 읽기 싫었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또 돼서는 이렇게야 자기 개발한다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의무감 같은 거 같고 읽기 싫잖아요. 네. 근데 어릴 때 우리 책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평생 한 독서 중에 최고는 아들 녀석한테 동화책 읽어준 거예요. 그때가 책에 읽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왜냐면 이 녀석 책 못 읽잖아요. 네, 네, 아빠가 네. 아빠가 얼마나 멋있어요? 아빠가 온갖 입체낭독을 다 해주면서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조기 한글 교육 반대해요. 왜 내 권력을. 자, 애가 한글을 알기 시작하면요. 바로 텍스트로 눈이 가요. 근데 어릴 때는 전 좀 그림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야 이미지 네이션이 만들어지잖아요. 없는 거를 가상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게 상상력의 시초예요. 그러려면 애가 그걸 좋아해야 돼요. 마중화 선생님이 쓴 시 중에 딸을 위한 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 안 싸온 아이가 누군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뭐 이런 시예요. 이 시 잘못 읽으면요. 야, 우리 아빠 시인 아닌 게 천만 다행이다. 같으면 공부 못할 뻔했다. 근데 그건 이 시를 잘못 읽으신 거예요.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란 뜻이 아니라 그쵸. 너 겨울 창가 양파가 어떻게 뿌리는지를 잘 관찰하면 얘가 진짜 공부 잘하는 애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모든 거를 다 관찰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요약집이 사실은 책인 거예요. 아이들이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관찰해야 될 게 많은데 다 관찰할 수 없으니까 마치 지도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 모든 명상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지도와 사진을 보면서 또 상상해내는 거거든요. 좀 그러면 조금 책 읽기가 조금 더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수님께서 그 죽은 시인의 사회? 아, 그런 예. 정말 많이 다시 이렇게 예.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보셨다고. 예. 그거는 많은 분들이 소설을 원작으로 알고 그걸 영화한 걸로들 생각하시는데 반대예요. 영화가 먼저 성공을 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각색본을 놓고 네. 오히려 소설로 창작한 게 지금 나오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책이에요. 저는 영화도 여러 번 봤고 그 책도 여러 번 봤는데 네. 특히 그 영화를 틀어주면서 예비교사 학생들의 반응을 같이 봤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게 볼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아이들이 똑같은 대사에 집중해요. 기억나는 대사 있어요? 까르페디엠? 네. 맞죠? 까르페디엠이 이 영화 때문에 우리나라에 알려진 거예요. 아. 영화에선 이래요. 학생들을 데리고 그 네. 학교가 아주 오래된 명문학교인데 학교 방문관으로 데려갑니다. 네. 그럼 참 졸업생들 사진이 있지 않겠어요? 명문학교니까. 그럼 이 중에는 미합중국의 대통령도 있을 거고 노벨상 수상자도 있을 거고 말하자면 얘네들의 뭐 진짜 워너비죠. 다 그렇죠. 됐어. 그렇죠. 근데 과연 이 중에서 너네들 이렇게 어렸을 때의 그 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서 너네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 선배들이 가까이 다가가렴 그럼 들릴 거야. 그래서 애들이 쫙 그 사진 앞에
가요. 순진하니까. 네. 네네. 그리고 뒤에서 이제 키팅 선생님이 하는 거죠. 카르페 디엠. Gather ye rosebuds while ye may. Latin term for that sentiment is carpe diem. Seize the day. Gather ye rosebuds while ye may. 그러니까 지금 이 한순간을 사는데 다만 우리같이 이렇게 짧은 생일을 사는 사람이 좀 더 넓고 크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게 독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 짧은 한 인간인데 여기 수많은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미. 맞습니다. 이게 다 까르페 디엠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 저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 볼까? 그것이 진정한 어쩌면 우리가 모두 죽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진하게 살아갈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